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바이오 약품 QBD 교육 어, 관리 전략 마지막 시간인데요. 관리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될 BNP k 의 김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슬라이드 구성은 먼저 인트로덕션을 어, 가볍게 어,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왜냐하면 이전 강사 분들께서 어, 먼저 어, 소상한 어, QBD에 대한 이해와 관리 정도를 잘 설명해 주셨으리라 믿고 저는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QBD 관리 전략 개념 부분과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의 관리 전략 수립, 그 다음에 중요 원료로 선정된 원료의 관리 전략, 그 다음에 관리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관리 전략의 핵심 사항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에 대한 요약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서 공정 밸리데이션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슬라이드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전략의 추진 결론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을 가볍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약품 개발 방식의 접근 방식. 우리가 큐트리오라고 하는 ICH 가이던스 Q8 9 10즉 Q8은 파마시티컬 디벨롭먼트라 그러죠. 그죠? 그다음에 Q9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파트고요. q 1 0은 파마시티컬 퀄리티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Q8에서 QBD에 대한 개괄적인 개론 부분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선 강의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먼저, 어, 프로덕트에 대한, 어, 프로파일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그 이후에는, Q, Q, CQA라고 하는 어떠한 그 우리가 품질적인 부분이죠. 그죠? 시험 부분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관리 부분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인프로세스 컨트롤도 CQA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특성분석 항목도 역시 해당이 될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어, 리스크 어세스먼트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포텐셜한 포텐셜한 CQA를 찾아내는 것들에 대한 어, 부분도 앞부분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포텐셜한 c q a 부분이 우리가 DOE라고 하는 디자인 오브 스실리먼트뭐꼭 DOE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 다른 어떤 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반복 실험을 통해서도 되고요. 어, 뭐 스케일 다운 모델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포텐셜한 c q a 를 가지고 어, 우리가 디자인 스페이스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겠는데요. 어, 이렇게 DOE적인 방법을 일요,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 디자인 스페이스를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디자인 스페이스를 알아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몇 가지의 데이터 분석을 통하면 우리는 CPP 즉, 포텐셜한 그 공정 파라미터들이 공정 인자들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크리티컬하냐 앞에 난자가 붙으면요 난 크리티컬하냐를 가지고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음이 CPP로 규정되는 자체가 CPP로 규정되는 자체가 우리의 관리 전략이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CMA도 정의가 될수 있을 거예요. 머티리얼이 얼마나 우리 공정에 특히 CQA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또 관리 전략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관리 전략들을 기반은 어떻게 삼느냐?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CPP로 규정된 것과 그 다음에 CMA로 규정된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원료에 입고하는 순간부터 어떤 관리 전략을 세울 것인가? 그 다음에 CPP로 판정된 CPP로 판정된 프로세스 파라메터에 대한 교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 그 다음에 CPP로 판명된 이런 것들은 어떠한 CQA의 영향이 있을까 그러한 CQA는 또한 어떠한 메소드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또는 메소드 퀄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또는 메소드 버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부분을 다룰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우리가 관리 전략을 세우면서 이후에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 QBD의 관리 전략 개념에서 보면 의약품이 의약품 개발 과, 개발 예정이거나 개발된 제품과 공정에 대한 명확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리 계획된 관리의 정도를 설정을 통해서 공정의 성능과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ICH Q8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의약품 개발을 위한 원료 의약품의 공정 개발 단계에서의 관리 전략 모델은 아래의 세 단계로 일단은 전개가 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의 중요품질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환자의 안전, 효능과 품질에 가장 중요한 게 중, 어, 품질에 가장 중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어, 중요품질 특성을 충족시키는 필수 관리 사항으로 중요 공정 변수와 어, 중요한 머티리얼로 어,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전에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아, 분석 방법과, 방법과 공정 엔지니어링과 기타 관리 방법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원료의약품의 일반적인 개발에서의 ICHQ11에서는 관리 전략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자재 특성 부분이에요. 원자재는, 어, 잘 아시다시피 출발 물질을 포함해야 되고요. 그죠? 시약하고, 원료약품 또한 또 1차 포장 자재도 역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원자재 특성에 대한 관리,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자,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CMA라고 하는 중요한 머티리얼로 선정된 머티리얼들은, 원료들은 원료의 선정 단계부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할 것인지. 이 또한 관리 전략이 하나겠죠. 그죠? 그다음에 원료가 입고됐을 때 어떠한 시험들을 통해서 어떠한 시험들을 통해서 이것을 또 관리할 것인지 확인 시험이 따라야 될 것이고요 그죠 어, 확인 시험이 안 따르는 것들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원료를 잘 관리할지 공급 업체를 또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부분들도 원자재 특성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제조 공정 설계의 관리인데요 제조 공정 설계 의 관리라고 하면. 어 우리가 sop 개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요한 sop 의 관리를 우리가 sop를 어, 규정화해 놓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 중요한 핵심 원료는 어떠한 어뭐 녹는 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교반 상태에서 관리를 해야 해야 될 것이고 어 시약을 먼저 놓고. 뭐, 물을 넣는다든가, w 파일 를 넣는다든가, 이런, 이런 세세한 절차들이 따라야지만 우리의 공정을 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SOP들을 잘 정립해 놓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중 시험이나 공정 변수를 포함하는 공정 검사들에 대한 관리. 그렇죠? 공정중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IPC라고 그러죠. 그죠? 또한 공정 변수를 포함하는 공정 검사, 역시 이제 i p c 라 그러기도 하고 뭐 다른 어뭐용어로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인프로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시험이 시험이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적절하게 수행이 되고 평가가 되어야지만 어 우리가 어 이것을 어할수 있을까? 관리를 할수 있을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원료 의약품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이에요. 원료의약품의 관리를 원료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추라시험이 있겠죠 그죠 이러한 추라 추라시험은 어 프로덕트 디펜던트한 시험법 메소드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다 메소드 밸리데이션이 되어야겠죠 그죠 또한 메소드 밸리데이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어도 메소드 버리피케이션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해줘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의약품에 대한 관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관리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으로 관리 전략은 특성 관리와 중요 공정 변수를 위해 입증된 중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 변수와 관리, 그다음에 기기 및 장비 관련 작동 절차, 이러한 관리 작업이 이행되는. 관점에서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약품의 개발 단계에서의 관리 전략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뭐 온도나 뭐 회전수나 그죠? 뭐 pH나 어 이니셜 바이오어빌리티 셀 덴시티 같은 경우가 어, 예를 들어서 어, 디자인 스페이스 연구를 DOE 연구를 잘 했다라고 치면 적절하게 우리는 어, 이 원료들의 어떤 이펙트가 있을 수 있을까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온도라고 하는 온도라고 하는 어, 파라미터는 우리의 CQA에 우리가 CQA는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CQA가 이제 QC 아, 테스트 항목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온도는 cqa 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가지 계산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풀 이펙트라고 부르는 부분 그러니까 주역 2분의 1 이펙트의 두배수의 아, 두 값들이죠 그죠 풀 이펙트 값에서 네, 이 톨러런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톨러런스 라고 하는 퍼센티지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톨러런스 퍼센티지는 각각 usl 빼기 lsl 분의 평균값 뭐 곱하기 100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톨러런스의 이펙트 값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113%뭐 예를 들어서 회전수의 경우는 191% pH 경우에는 60% 이상의 이펙트 이니셜 바이어빌드 셀덴스티는 12.91%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런, 그런 건 아니한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0% 또는 20% 이상의, 이상의 이펙트 뭐에 대한 이펙트냐면 CQA에 대해서 이펙트가 10%에서 20% 이상의 이펙트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cpp로 어, 규정을 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릴 때 보통 아, 20% 이상의 이펙트가 있는 경우는 cpp라고 하고요. 20% 이하의 이펙트가 있는 것은 난 cpp로 이렇게 규정을 해 줬습니다. 자 우리가 어, 공정운영 범위의 부분도 설정도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어, 관리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킨다 그러죠. 그죠? 어떠한 레인지가 있으면 우리는 셋 포인트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최적화된 온도예요. 예를 들어서, 배양 온도가 35도씨였다. 라고 하면 이것은 최적화된 온도의 범위일 것이에요. 그 중간에 우리는, 가동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가동 범위는 예를 들어서 뭐 33도에서 38도드라라고 어떤 가동 범위? 가동 범위 우리는 노멀 오퍼레이션을 레인지라고 합니다. 노멀 오퍼레이션을 레인지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 자체도 어떤 중요한 관리 전략의 하나일 것이에요. 자, 세 포인트는 최적화된 온도 범위를 35도로 규정을 했지만 우리가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서 그죠? 우리의 관리 전략은 가동 범위, 즉 노멀 오퍼레이셔널 레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관리 전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33도부터 38도까지의 관리 상태로 운영을 할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또한 각각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33도일 때, 38도일 때 어떠한 공정 실패율을 또 갖는지도 또 예측 가능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실패율은 적정한 범위가 그각 개발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통상 OS 레이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0.5% 이하로 실패율을 설정하는 것이, 역으로 얘기하면 95% 이상의, 이상의 성공 확률을 가지는 이러한, 레인지 자체가 좀 상당히 로버스트 하다. 이렇게 우리가 완건하다. 이렇게 우리가, 어,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정 변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관리 전략일 텐데요. 자, 우리가 공정 변수라고 하면, 우리는 뭐 온도나, 뭐 RPM이나, 뭐 pH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공정 변수이겠죠. 그죠? 공정 변수. 이러한 공정 변수들은, 어, 공정 변수에서 어떤 센서로서 이것을 디텍션 할수 있는 것들, 또한 뭐 측정을 해야지만, 어 우리가 그 모니터링 할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있을예요 그죠 이러한 중요한 공정 변수들이 관리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이 아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공정 상태에서 관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 공정 변수들이 채택됐을 때 품질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러한 중요도에 따라서 교정 주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어떠한 뭐큰 그, 그러한 뭐랄까요 그 관리 전략에 대한 로직이 없이 어 우리는 그동안 그냥 일 년에 한번 모든 계측기 그다음에 모든 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교정이라는 것을 어 외부 의뢰를 맡기던 자체 교정을 실시해서 어 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디자인 스페이스 내에서의 세 포인트와 N r 알 레인지나. 파레인지 이런 디자인 스페이스를 알게 되었을 때는 어, 이후에는 우리가 확실한 이런 디자인 스페이스 내의 것들을 어, 우리가 cpp로 규정을 했다 어떤 온도나 뭐 pH나 이런 부분이 cpp가 됐다 그다음에 뭐글루코즈나뭐 락토즈 이런 것들이 크리티컬한 머티리얼 어트리브트라고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참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임팩트가 큰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미도끝도 없이 1년에 한 번씩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당겨서, 뭐, 한 달에 한번 한다든가, 6개월에 한번 한다든가. 여으로 얘기하면, 난 CPP로 규정된 것들은 또, 그냥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뭐, 관리도 자체가, 중요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뭐, 2년에 한 번, 또는 뭐, 3년에 한 번, 이렇게 좀 조금 더 넓혀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중요한 공정 변수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잘 관리 전략을 수립해서 한다면 우리가 설정한 레인지 안에서 적절하게 관리 상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중요한 공정 변수들이 1년 미만의 어떤 교정 그 다음에 디지털 표시창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정을 수행하는 것을 적절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또, 비중요 공정 변수들은 채택된 공정 변수로서의 그 낮은 관리 상태가 어, 유지해도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 이런 것을 적절하게 중요도 것은 더잦은잦은 잦은 교정을 하고 비중요한 것들은 더 낮은, 어, 이렇게 관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어, 회사 내에서는 뭐 경제적으로나 인원적인 어떠한 투입 부분이나 작업자 공수를 고려했을 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과학적인 기반에둔보다더 위험 분석에 기반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속적이고 관리 가능한 인라인 모니터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DA는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정 설계 분석 제어는 필수적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특, 중요한 품질 특성이나 중요한 공정 변수나 중요한 원료는 측정되고 제어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CQA는, CQA는 품질 시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규격이지만 이러한 품질 규격은 QBD 연구를 통해서 많은 시험량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도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공정 변수와 중요한 원료 특성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면, 즉 실시간으로 중요한 공정에 대한 공정에 대한 특성들이 그다음 인자들이 그다음에 중요한 원료 특성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면, 품질 시험 결과도 실시간으로 예측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러한 설계 공간을 우리가 개발을 해 놨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러한 설계 공간들이, 설계 공간들이 현실적으로 잘 유지가, 유지를, 유지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알게 되는 것들이 우리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고, 그러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험을 하지 않아도 그 결과를 우리는 미리 예측해 볼수 있는 아주 공정 상태에서 아주 로버스트니스를 갖출 수 있는 이러한 공정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ICH Q 8에서는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이 되면 프로덕트 언더스탠딩은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프로덕트 언더스탠딩은 프로덕트 언더스탠딩은 CQA에 대한 사이언티픽한 날리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CQA가 잘 되고 있음을 프로세스 언더샌딩으로서 우리는 예측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러한 프로세스 언더샌딩은 결국은 중요한 공정 변수들이나 중요한 원료의 특성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이고 관리 가능한 인라인 모니터링은 향후 공정 밸리데이션 단계를 거친 후 광범위한 검증 활동을 통해 관리 전략을 수립하면서.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스케일 다운 모델을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디자인 스페이스 연구를 했지만 결국은 이따가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이 따라야 되는 것들이죠. 그죠? 어, 적은 양의 실험 그다음에 스케일 다운되는 이런 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라지 스케일에서 재현성 있게 그것이 어, 여러 배치를 소화해 준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그러한 디, 디자인 스페이스도 우리는. 재현성 있게 유지됨을 알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검증 활동을 여러 번 통하게 되면 적절한 관리 전략들이 자동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원료로 선정된 그 관리 전략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료는 안전, 안전하고 공급자의 무결성, 그다음 에 공급 시기의 적절성도 우리는 잘 표현해 내야 됩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원료가 우리가 수급을 요청했는데 중요한 핵심 원료들인데 이것이 올 때, 그니까 공급자로부터 배송되어 올 때부터 원하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왔는지, 그죠? 그다음에 원하는 시험은 적절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알수 있을 것이고요. 공급자 역시도 이러한 퀄리티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러한 원료를 만들고 공급을 하는지, 공급 시기에 적혀서 우리는 핵심적인 원료의 원료라고 선정이 됐는데, 이러한 공급 시기 역시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올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자, 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이전에 공급자의 관리, 이런 것들은 품질 위의 관리, 그 다음에 정기감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원료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가 된다 해서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증은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핵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10% 이상의 이펙트, 20% 이상의 이펙트가 있어야지 CMA라고 했지만 자, CMA로 된다 그래서 자 반대로 난 CMA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원료에 미치지 않는, 미친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적어도 20% 이하의 이펙트는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많은, 많은 재현성 있는 실험들을 통해서, 재현성 있는 광범위한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가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중요한 원료로 선정된 확인 시험을 포함해서 전 항목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전 항목들을 시험을 잘, 잘 통하, 통해야 되고요. 이후에는 확인 시험을 포함해서 중요한 원료일 경우에는 또 하나의 관리 전략으로서는 뭐 정량 시험을 해본다든가, 뭐 순도 시험을 해본다든가, 이러한 또 관리 전략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측량 시에 또 이중 점검이나 원료의 혼합 시 순서, 절차를 명확히 해서 어,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결국은, 결국은 이제 제조 기록서나 해당되는 SOP들이겠죠. 제조 기록서나 SOP들이 잘 정립이 되고 순서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작업자의 실수를 또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하나니까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표준 작업 절차서라고 해서 작성이 되고, 또한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제조 지심이 기록서에도 명시되어야 되고요. 자, 지속적인 시험 관리를 통해서, 또한 모니터링 되고, 원료의 제조 및 공정 투입 등에 대한 공정 문서와, 그 다음에 공급자에 대한, 아 어, 공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어, 작용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관리 전략이 새롭게 좀 바뀌고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어, 관리 전략 우리가 그 동안 관리 전략이라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어, 어떻게 보면 아주 사이언티픽한 내셔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방법도 쓰지도 않았던 것이 물론 사실이에요, 그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어, QBD 패러다임에서의 중요한 품질 특성, 우리 c k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정 능력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위험 진단, 우리 위해 진단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적용해서 관리하는 전략들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죠. 자, 최소한의 관리 전략 접근 방식은 어, 제약 산업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관리 수준으로 최소는 전통적인 관리 수준입니다. 공정 중간체와 최종 제품과 엄격하게 관리되는 연자재와 공정 변수에 광범위하게 의존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현재는 향상된 QBD 접근 방식을 적용해서 확립되는 어, 설계 공간 내에서의 최종 제품 시험이 감소하고 유연한, 유연한 어, 원자재와 공정 변수가 줄어드는 과정으로 품질 관리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어,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종 시험에 대한 는, 아까 이전에도 설명드렸지, 우리가 관리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잘 컨트롤 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뭐, 물론 해야 되겠지만, 굳이 최종 제품까지 다 만들고 나서 이거를 시험을 해봐야지 그 성능을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리 예측 가능할 것이에요. 아, 이번 배치는 성공을 했다, 이번 배치는 페일이 됐다. 이런 것들도 다 예측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품질 규격들에서 아 이번 시험은 순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네라고 또이 이해 우리가 또 예측도 해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유연한 원자재와 이런 공정 변수가 줄어드는 과정으로 품질 관리가 이렇게 쉬프트 되고 있는 거죠, 그죠 품질 관리는 다 끝나야지만 릴리즈 테스트를 해봐야지만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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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에서도 우리는 품질을 미리 예측해 볼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중요 공정 변수 및 중요 원료 관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비관리 변수 등은 보다 낮은 관리를 구사한다면 비용과 효율 면에서 보다 진보적인 의약품 공정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어, 앞서서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공정 변수나 중요한 원료의 관리가 보다 더 중요하게 관리되고, 비중요한 것들은 관리 수준을 조금 더 낮춰준다면, 우리는 중요한 공고들에 좀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죠? 회사 내에서, 또는 뭐 연구소 내에서, 또는 공장 내에서, 그죠? 어쨌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보다 잘 관리를 해주고, 중요도가 조금 낮은 것들은 조금 관리 상태를 조금 낮춰서, 관리 수준을 조금 낮춰서 하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겠다는 의미죠. 그런 것들을 앞서 이야기했듯이 CPB, 즉, CQA에 대한 이펙트가 큰 것들은 잘 관리를 해주고요. 그죠? 자리란 의미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어, 이펙트가 큰 것들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고요. 그죠? 이펙트가 조금 낮은 사양들은, 낮은 것들은 그 나름대로 관리 정도를 조금, 레벨을 조금 낮춰서 관리를 해주시면, 회사 내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 똑같을 지연정, 관리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들은 훨씬 더 많게, 그러니까 비용과 효과면에서 훨씬 더 좋은 관리 전략을 수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관리 전략의 접근은 완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안전성 유효성의 결국 은 CQA에 그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부정적 효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즉, CQA에 대한 부정적 효과 이게 페일이다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효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포괄적인 관리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다음 요소들을 고려 사항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절차적 컨트롤 우리가 프로시저 컨트롤이죠, 그렇죠? SOP에 대한 구체화, 그냥 교육,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퀄리피케이션 작업자에 대한 퀄리피케이션 내용도 여기서 좀 우리가 제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중 제어가 있습니다. 그죠? 공정중 제어. 공정중 제어는 우리가 인프로세스 컨트롤 부분도 한 부분이죠. 그죠? 관리 가능한 수준의 검체량 어느 정도의 검체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시험은 어느 정도 매일 하는 것이 좋을지 그죠? 아니면 매시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러한 자체를 인라인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좋을지. 이러한 부분도 좀 고려 대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랏릴리지 테스트, 출하 시험이죠. 그죠? 메소드 퀄리피케이션, 메소드 버리피케이션, 메소드 밸리데, 밸리데이션을 포함해서 이 출하 시험에 대한 완건성도 갖추는 것이 관리 전략의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프로세스 모니터링이죠. 프로세스 모니터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포 수를 측정을 한대든가, 그죠? 메타볼레이트를 측정한대든가 이러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수준들을 잘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 정도 세포수, 그 정도 메타볼레이트에 대한 값들을 가지고 우리는 미리 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예견해 볼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갖출 수 있고요. 특성 분석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안정성 시험 역시도 이 QBD에서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름대로의 디자인 스페이스, 디자인 스페이스 내에서의 CPP, CMA가 선정되고 그러한 레인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스테빌리티 연구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들이죠, 그죠그 다음에 원료와 첨가물질의 관리 이 부분은 앞선 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그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BD 내에서의 공정 밸리데이션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좀 오래 걸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총 정리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아, u s f d a 공정밸리데이션 가이던스를 한 번씩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러한 공정밸리데이션 자체는 어, qbd를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라고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fda에서의 공정밸리데이션은 총세단계로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첫 번째 단계가 그첫 번째 단계가 공정 설계예요. 프로세스 디자인 단계. 이 부분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QBD의 방법들입니다. 자, 스테이지 1 부분이 QBD의 일환이고요. 두 번째 공정은, 두 번째 공정은 공정 적정성 평가 단계입니다. 공정 적정성 평가. 공정 적정성 평가는 뭐냐면, 아, 디자인, 공정 디자인 단계는 결국은 우리는, 아, 스케일 다운 모델일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L 단위에 어떤 연구가, 연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1L 규모의 연구가, 아, 죄송합니다. 1L 연구가, 일, 단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 이, 이것이 결국은 이제 스케일, 스케일 업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스케일 업으로 가서, 라지 스케일에서도 재현성 있게 되는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만 리터 규모까지 갔다라고 치면, 이게 어, 재현성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스케일 다운 문제 적은 양의 이러한 어, 연구가 커머셜 스케일에서 가서 어, 이루어졌을 때 재현성 있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단계가 우리는 스테이지 2 단계라고 합니다자 그러니까 어, f d a 가이던스에는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연속 3배치의 리콰이어먼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세포인트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세포인트에 대한 어,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에 따르면 이제는 디자인 스페이스 전체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이거든요. 그러한 공정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스케일 다운 모델에서 RPM, 온도, pH 이러한 공정 변수들이 어떤 레인지를 갖게 되는데 그러한 각각의 레인지들도 라지 스케일에서도 재현성 있게 되는지를 보려니까 세 어, 배치가지고는 매우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배치를 해라라고 하는 리퀘어먼트는 요구 사항은 아예 이번에 새롭게 나온 2011년도 판에서는 11년도, 13년도에 개정이 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가이던스 FDA 것은 새 배지에 대한 리콰이어먼트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배지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없어졌어요. 그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새 배지 이상의 것들을 해서 스케일 다운 모델이 재현성 있게 업스케일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계인 지속적인 공정 능력 평가 우리가 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 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어떤 체인지도 없으면 지속적으로 관리 상태에 있는 것을 모니터링 해 가면서 트렌드 분석하고 아웃 오브 트렌드가 있었는지 아웃 오브 스펙시케이션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OT, OS 가 있었는지 등등을 잘 컨트롤 해 가면서 유지해 가면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 성공적으로 어, QBD 플러스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이 완성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QBD 어 플로우 다운 앤 밸리데이션 스케줄그 표인데요. 아마 이 표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결국은 뭐 사전 지식이나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그다음 프로덕트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 퀄리티 어트리뷰트 프로세스 파라미터 이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포텐셜하게 선정을 하게 되면 그죠? 그 방법들이 하나가 또 리스크 어세스머트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공정이 개발되고 공정에 대한 특성 연구, PC 연구가 되고 PC 연구의한툴로서는 우리가 뭐 d o e 도 활용할 수 있고요. 뭐 반복 실험도 할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는 옵셔널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어 디자인 스페이스를 우리가 전개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디자인 스페이스를 바탕으로 우리는 또 어, 관리 전략들, 꼭그 관리 전략이 디자인 스페이스만 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위험 분석의 결과물들, 위험 분석의 결과물들이 총 합해져서 또 관리 전략을 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 전체 에 걸쳐서 제1 단계인 어, 프로세스 디자인 단계, 2 단계인 어, 프로세스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 단계, 3단계인 어, 프로세스 어, 컨티뉴어스 프로세스 버리피케이션 단계. 이렇게 FDA 가이던스에 맞는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이 완성이 되게 되고 이후에 이러한 어, 검증 실험들을 보다 확대 전개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관리 전략들을 수행해 나가는 이러한 전반적인 어, 이러한 그 상태를 우리는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관리 전략은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과 뭐 원자재 성분 시설 기기 작동의 조건 공정 중 제어 측정 완제품 규격 모든 것들과 관련된 품질 특성과 그 다음에 공정 변수를 포함해서 관리 전략을 추진해야 됩니다. 자, 세 가지의 단계로서 관리의 수준을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되는데, 1단계가 실시간 자동 제어 그 다음에 공정 변수로 투입되는 원료의 특성에 대한 변동성,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법. 2단계가 설계 공간 내에서 최종 제품의 시험에 감소, 중요 원자재의 특성과 중요 공정 변수의 관리 전략들. 제가 앞선 부분에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최종 제품 시험과 엄격하게 제한된 원자재 특성과 공정 변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CDD 내에서 우리가 공정 개발 항목 있죠. 3.2.s.5.4, 3.2.p.5.6, 그 다음에 3.2.p24 등등에서 우리는, 어, 그, 그러한 관리 전략에 대한 정당성이나 전반적인 관리 전략을 요약하고 실행하기 위해 아주 좋은 예라고, 어, 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의 슬라이드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는 제가 음 방금 정도 설명드렸겠지만 아주 베이직하게 베이직한 방법의 디벨롭먼트 단계에서 파일로 스케일 또는 뭐 엔지니어링런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썼습니다. 써서 결국은 R&D to GMP였어요. R&D에서 To GMP로 갔죠. 자, 즉 공정 개발을 해서 GMP로 기술 이전을 해주고 그럴 그럴 때문에 세 포인트 위주의 전달이었어요. 세 포인트 위주로 쓰리 배치에 대한 리콰이어먼트를 가지고 연속 세배치에 대한 벨리데이션을 가서 어, 승인하는 단계로 이렇게 갔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좀 새롭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시프트가 됐죠. 결국은 ICH 가이던스 Q8에 의해서 제 1단계인 프로세스 디자인 단계 그죠? 프로세스 디자인 단계가 확립이 되면 이때는 R&D 잡이겠죠. 자, 이제는 그래서 이 R&D 잡부터는 퀄리티 시스템이 적용이 돼야 된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R&D 조직 에서도이 품질 조직들이 다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R&D to GMP가 될때 그러한 문서들은 정확하게 디자인 스페이스와 그다음에 우리에 대한 프로세스 언더샌딩과 스또 프로세스에 대한 언더샌딩 스 모든 자료들이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퀄리피케이션 우리가 ppq 배치라고 그런데고 했죠 그죠 프로세스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 ppq 배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전제 조건들이 결국은 cqa와 cpp에 상관관계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어, 새롭게 각 배치마다 CQA와 CPP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확립하고 수립하고 모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관리 전략들을 수립하고요. 그러한 관리 전략이 어, 잘 충분하게 쌓이려면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데이터들을 확립하고 그렇죠? 그것을 적용하고 이런 것들 결국은 ICSQ9에서 얘기하고 있는 파마시티컬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Q10에서 얘기하고 있는 파마시티컬 퀄리티 시스템이 잘 접목돼서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또 결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의 그 주제를 마쳤는데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면 어, 협회를 통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도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어, 강의 들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